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가 끝나는 12월이기 때문에 내년에 출시될 주요 차량의 소식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총 2부에 걸쳐서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내년에 출시될 신차 소식을 요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가장 먼저 출시될, 상반기에 출시될 차량들의 소식을 좀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는 요청이 많으셨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두 대의 차량이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2월에 출시되는 4세대 쏘렌토죠. 쏘렌토는 이미 7부까지 영상으로 실내 공간까지 최근에 알려드렸습니다.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전 영상을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링크 상단과 하단 부분에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은 7세대 풀체인지 되는 아반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7세대 신형 아반떼 소식을 정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만 포착이 되었던 7세대 아반떼 위장막 차량이 드디어 출시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흔쾌히 공유해 주신 06바이퍼 3893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행 아반떼는 2015년도 9월에 출시된 6세대 아반떼 AD죠. 그러니까 출시된 지 5년 만에 풀체인지로 상품성을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출시될 7세대 아반떼는 코드명이 CN7으로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7세대 아반떼가 너무 일찍 출시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아닌지도 문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파격적인 삼각대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인 6세대 페이스리프트가 작년 2018년도 있죠. 9월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벌써 신차가 나온다니. 이렇게 생각하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세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는 부정적인 의미의 삼각대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강한 디자인 이미지가 뇌리에 각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6세대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변화가 워낙 컸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디자인을 풀체인지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격적인 디자인 변화와 달리 6세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는 사실 신차의 효과를 그다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출시가 되고 판매량이 출시 직전보다도 한10% 이상 감소하면서 기대보다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차의 볼륨 모델인 아반떼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죠. 새롭게 출시될 7세대 아반떼는 디자인 변경과 함께 상품성을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7세대 아반떼는 부정적인 의미의 삼각대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갈까요? 출시를 앞두고 해외에서 포착된 7세대 아반떼 위장막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장막 커브와 테이프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디자인을 파악하기 사실 힘들었죠. 하지만 최근에 국내에서 포착된 사진을 보며 전면부에 크롬 그릴이 제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크롬 그릴은 하나로 길게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듯한 디자인이 정의되었습니다. 국내 오토스파이넷에서 포착한 사진을 보게 되면요, 그릴의 범위가 위에서 아래로 상당히 넓고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새롭게 출시될 7세대 아반떼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행 아반떼와 디자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반떼의 헤드램프는 모서리가 직각 삼각형처럼 생겼죠. 반면 새롭게 포착된 차량을 보시게 되면 물방울처럼 끝부분이 가운데로 몰린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조금 다른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헤드램프 내부에는 3구 또는 4구의 풀 LED 램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방향 지시등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전구 타입으로 예상이 됩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점선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현행 아반떼와 비교해보니 동일한 삼각형 디자인이지만 조금 디자인의 방향성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행 아반떼 헤드램프 디자인은 정나미가 없는 좀 밉상 이런 디자인이라면요. 새로운 아반떼 헤드램프는 마치 이렇게 눈으로 꺾인 이모티콘과 같은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어디서 보셨죠? 최근에 출시된 더 뉴 그랜저의 헤드램프에서 디자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르필로즈 콘셉트 디자인이 대폭 적용이 되었는데 이러한 디자인의 방향성은 더 뉴 그랜저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를 대표하는 세대 대표 세단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디자인에 있어서 DNA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세대 아반떼 출시가 될 예정이죠. 그리고 소나타,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그랜저, 헤드램프가 모두 유사한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현대차는 7세대 아반떼를 통해서 이제는 세단도 패밀리룩을 갖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험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던 현대차도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현대차의 디자인보다는 기아차의 디자인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위장막이 있는 전면부의 범퍼 디자인을 점선으로 따보면 상당히 커진 그릴 디자인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르필로즈 콘셉트 디자인을 대폭 적용해서 7세대 아반떼의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르필로즈 콘셉트가 정말 많이 반영된 차량이 있죠.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은 중국 전용 소나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라페스타입니다. 7세대 아반떼는 라페스타와 가장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해외에서 포착된 차량과 동일한 각도에서 국내에서 포착된 차량을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을 보면 기존보다 한층 낮아졌죠. 전장의 길이가 대폭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쿠페형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기아차 K5를 연상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이번 7세대 아반떼에는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플랫폼의 중요성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겐 사실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서요. 어쩌면 좀 지긋지긋할 것 같은데요. 연식 변경, 그리고 2-3년 주기로 진행되는 페이스리프트, 5년, 6년 주기로 진행이 되는 풀체인지보다도 훨씬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요. 플랫폼의 변경으로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의 배치 부분, 전후 좌우의 중량 배분과 무게중심 등의 모든 레이아웃이 개선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안전성능이 좋아지겠죠? 연료효율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또한 좋은 무게 배분으로 해서 주행성능과 동력성능 등 사실상 차량의 모든 것이 개선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번 영상에서요. 아반떼의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다는 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포착된 사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금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다른 차량에서는 한국 타이어도 포착이 되었죠. 타이어의 사이즈는 255-45R 17인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이 차량에서 더 큰 어떤 휠 사이즈는 사실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은 상당히 날렵한 디자인입니다. 이 정도로 날렵했던 디자인의 차량이 국산 중에 있었었나요? 안쪽에서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면요. 상하이 포이 예상보다 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덕분에 괜찮은 시야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핸더에 적용되는 사이드 리포트는 좀 뭔가 좀 오래된 차량을 보는 것 같은데 아, 이 부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원가 절감을 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내부에는 기아 콘솔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적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트림에서 이렇게 적용될 것 같지는 않고요. 상위 트림에서는 오토홀드가 처음으로 아반떼에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 생각이니 가볍게만 참고해 주시고요. 측면부 디자인은 누가 이 차량이 아반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나타급처럼 커 보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최근 출시된 소나타는 그랜저만큼 커졌죠. 또한 그랜저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아반떼는 소나타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훨씬 낮아졌고요. 역동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은 현재까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소나타와 그랜저가 텔램프와 텔램프가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반떼에도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는데 C필러 부근에 에어로핀이 제공되는 때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사실 너무 저렴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왜 여기에 이런 재질을 적용하게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투싼 풀체인지 영상에서도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었죠. 투싼은 준준형 SUV이고요. 아반떼도 역시 준준형 세단입니다. 이 부분에 마감을 뭐 트림마다 차이를 두는 것인지 이렇게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 마감도 있고 또는 뭐 이 부분이 하이그로시나 좀 더 반짝이는 재질로 제공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추후 영상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부도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언더커버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서브 프레임 하단에 바람 저항을 줄이는 커버도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좋아졌네요.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칭찬하겠습니다. 빠른 신차 해상도를 제공하는 유튜브 아찬님의 아반떼 해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 현행보다 멋진 디자인으로 탄생할 7세대 아반떼의 모습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죠. 이 정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다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소나타나 그랜저보다도 전면부의 디자인은 어색하지 않고 멋진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된 소나타와 그랜저의 경우 실험적인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자주 보더라도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다면 분명히 좋아졌다고 할 수 있고 그동안 기아차에게 디자인은 분명히 밀리는 것 같았는데요. 현대차만의 디자인 경쟁력을 어쩌면 다시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예상도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출시가 될까요? 7세대 아반떼는 내년 3월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준준형 세단 최초의 오토홀드 기능과요. 다운사이징된 1.2 정도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엔진 그리고 최신 자율주행 기술과 최첨단 편의사항이 새롭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롭게 출시될 아반떼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